나는 일단 건물 갖고 있으면 다른 건 몰라. 1층에 타복스만 생기면 될 것 같아. 그러면 성공한 거야. 그게 한국이야. 올라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버르거스입니다. 올라 스페인에서 온 미키입니다. 할로 독일에서 온 타베아입니다. 어떻게 지냈어? 덥게 어. 테라스 있어서 테라스 쫙 열면 시원하게 빗소리 다 들리고 막. 테라스 플렉스. 난 그런 게 없다. 나는 고시원. 어우, 너무 힘들 것 같아, 고시원. 사진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적지. 어, 아, 맞아. 진짜. 사진에 항상 이렇게 사진이. 실제로 갔더니 이렇게 하면 냉장고 있고 이렇게 하면 침대가 있는 거야. 500만 원, 1000만 원 목돈이 있으면 좀 나은 원룸을 구할 수 있다. 그리고 다 들려. 만약에 옆방 사람이 이제 방 끼잖아? 나도 코시원에서 한 2년 동안 살아봤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항상 욕하고 있었어. 왠지? 아이씨! 이런 게 들려. 개뱃네. 그때부터 그렇게 많은 욕을 배웠구나. 나는 우리 방에 화장실 없었어. 창문이 있었어. 그만한 창문 있는데 그것 때문에 10만 원도 내야 됐었어. 나도 코시원에서 살면서 좀 힘들었어. 아, 그럼 처음 왔을 때 코시원에 살았어? 게스트하우스에서 살았어. 한 방에 한 6명 같이 살고 있고 그래서 아침마다 샤워하는 사람이 엄청 많고. 하베야는? 처음으로 왔을 때 이제 교환학생으로 왔으니까 한국 가족이랑 아파트. 으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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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아파트. 한국 아저씨 같지? 지금 다 어디 살고 있는지 한번. 원룸. 투룸. 난 쓰리룸. 그러니까 나는 무슨 테라스 플렉스였어. 여기서 좋은 곳에 사는 거야. 건물 형태가 다양한 것 같아. 뭐 빌라, 뭐 여기 뭐 오피스텔,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데 원룸이라고 했을 때 나는 상상했던 건 기본 거실에 룸 하나 따로 있다. 맞아. 이렇게 그거. 생각한단 말이지. 한국에서 원룸 보러 갔는데 거실이 있지. 아, 저거 방인가 봐. 이랬더니 화장실인 거야. 그 달에. 어? 제가 장난 아니네요. 예, 그럼 지금 여기는. 한국에 있는 그 원룸은 스페인이나 독일에 있어? 있긴 있어. 아~ 근데 스튜디오라고 부를걸? 광 하나인 아파트 뭐 이렇게? 아~ 멕시코는 존재하잖아. 독일도 거의 없긴 해.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도 반치하라고 하잖아. 살지마. 나 살았어. 너무 습해. 햇빛이 진짜 안 들어와. 창문 앞에 계속 사람들이 담배 피고 그러니까 냄새 들어오고. 저쪽 생활보다. 옥타방은? 나 살아본 적이 있어. 옥타방 쉐어하우스? 집주인이 벽을 만들어서 다른 친구랑. 근데 솔직히 거기도 너무 습하고 더울 때 너무 덥고 추울 때 너무 춥고 그렇다고 하더라. 복층 건물은 특이하지 않아? 로망 같은 거 있어 나는. 한강 앞에 있는 복층에 살면은 진짜 기가 막히지. 엄청 비싸겠다. 제일 비싼 거 아파트가 아닌가 싶은데. 아파트는 그치. 일단 빼놓을 수가 없어. 청혼 봤을 때부터 높은 건물을 봤는데 호텔인 줄 알았어. 멕시코에 이렇게 건물 높으면 무조건 호텔이니까 사람들이 사는 데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. 근데 밖으로 보면 솔직히 그렇게 예쁘진 않아. 맞아. 한국 아파트 제주도 갔는데 저래 있는 줄 알았다니까? 그 건물 단지가 똑같이 생겼어. 창문마다 그 에어컨 그거 보인단 말이야. 그 딱딱딱딱딱딱 집마다. 유럽 나라 중에 스페인은 아파트 제일 많다고 하거든. 근데 한국 아파트만큼 높지는 않고 13층에서 15층? 그래서 한국에 와서 70층까지 된 아파트 너무 놀랬고. 근데 여기서 아파트마다 이름 있잖아요. 아, 맞아. 우리는 이름을 추진 않지 않아? 독일어로 된 것도 되게 많아. 지금 살고 있는 빌리지로 되어 있어. 빌리지도 웃기지 않아? 빌리지 솔직히 약간 시골 같은 도시인데. 빌라에 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난 어떤 마을에 산다고 얘기한 줄 알았어. 빌라는 빌딩이고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빌딩에 살고 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엄청 어마어마한 빌딩에 살고 있다. 맞아. 되게 헷갈려. 외국인은 빌라라는 게 거의 성급 그렇지. 큰 맞아. 주택. 한국에 살면서 좀 외국이랑 좀 달랐던 것들 어떤 게 있었어요? 화장실이 제일 달랐던 것 같아요. 화장실. 샤워 부스가 안 보여서 할머니께서 샤워 어디서 해? 없어!
왜냐면 샤워 부스 따로 있으니까 원래. 그렇지. 나 좀 충격이었어. 나도. 나는 왜냐면 화장실 다 젖어. 건식 그리고 습식 문화 차이는 정확히. 우리는 샤워 부스 안에만 다 젖고 화장실 차트는 젖지 않고 젖으면 안 되는 것들도 많잖아 솔직히. 그렇죠, 그렇죠. 그건 이제 건식인 거지. 건식이라서 미끄러지는 게 사실 어른들한테는 좀 좋네. 와 이 욕조가 욕조가. 습식은 이제 한국에서 그냥 다 샤워 이걸로. 어, 그렇지. 화장실 다 젖어.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왜 화장실에 슬리퍼가 있지? 이거부터 이해가 안 그래, 되는데 맞아. 이거 그런 경우 많지 않아? 손 씻으려고 하는데 샤워로 아직도 있으니까 쫙 다 젖고 적응하는 게 한참 걸렸어요. 그리고 큰 가족이면 전기 찬방에서 갈 거실에 거실에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자고 계셔. 바닥에. 그래서 누가 바다에 누워있으면 쓰러진 줄 알아? 자 빨리 앰뷸런스 괜찮아? 아버지! 어떡해!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구했어? 부동산. 나는 친구. 나도 부동산. 구하는 거 여기 훨씬 쉬워. 우리는 만약에 여기서 살고 싶잖아? 면접 보듯이 내 서류를 내야 돼. 카드 뭐 대출이 없다 뭐 이런 건 난 직업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원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요. 팀도 그래요. 세 달 전부터 받은 월급 이게 보여져야 돼. 그거 그것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. 대박이다. 믹스는 약간 구하기 한국이 좀 어렵다고 생각해. 왜냐면 우리 일단 보증금 자체가 없고 한국에서는 집주인이 보증금 가져갈까 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잖아. 왜냐면 큰 돈이잖아. 그래도 맞아. 50만 원이다 월세? 그러면 150. 여기는 50만 원이면 1000. 맞아 맞아. 아 너무 슬퍼. 아 너무 비싸 한국. 그걸로 독일에서 차도 사고 보증금도 내고 부동산비도 내. 너무 괜찮다. 전세라는 단어를 들어봤지. 1억은 요즘 너무 싸지? 네 그냥 1억이라고 치자. 그 돈이 있어야 말이지. 없는 사람들은? 그래서 대부분 대출을 받는 거지. 전세 대출, 신혼부부 대출도 그래서 있는 거지. 와우! 영주권 언제 나왔어? 혹시 외국, 외국인들도 대출을 받는 거 가능합니까? 어렵겠지 아무래도. 신한은행 가능합니다. 네,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. 신한은행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혹시? 없지. 한국 사람 흔히 말하는 게 월세 내는 돈이 아깝다. 전세로 바꿨어 이렇게 막 성공하듯이.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월세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. 맞아. 그리고 우리가 월세 내거나 아니면 집을 아예 사. 맞아. 외국인들이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증금 맞아? 안 내도 되니까. 맞아. 특히 어린 나이에 그 돈이 없어요. 그 돈 모은 사람이 없어요. 큰 돈을 또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고. 그러니까 여기는 그나마 이제 부모님들이 나중에 우리 애가 나가면 보증금 필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일 텐데 저는 처음에 여기 혼자 살았을 때 500을 냈는데 아빠 엄마가 나눠서 내줬어요. 그 돈 한 명이 없어요 독일에. 그러니까 많이 고시원에 살게 된다니까. 아, 고시원에 외국인 많아요. 아니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도 외국인도 많은 것 같고.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건물주가 된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어떻게 하고 싶어? 난 좀 말이 되는 보증금이랑 월세 달라고 하고 싶어. 어린 사람들한테, 학생들한테. 또 그만큼 좀 깨끗하게 쓰라고 하고. 나도 그런 마음으로 약간 욕심이 도와주는. 마음이 따뜻하네 여기. 아 따뜻해. 뭐 할 건데? 나는 일단 건물 갖고 있으면 다른 건 몰라. 1층에 스타벅스만 생기면 오늘 그건 잘 될 거야. 그건 나은 건 몰라. 그러면 성공한 거야. 그게 한국이야. 맞아. 엔딩 노래 한번 해봅시다. 하나 둘 셋 넷. 리리리 잘 어울린다는 말은 오늘 오셨다리 지렸다리 미쳤다리 우리 별다리. 오 미기 많이 좋아졌어. 자 좋아요. 구독 알림 설정 예스 눌러주세요. 네. 대기 좀 하자. 아 이제 코피라이트 때문에 유튜브에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 안 부를게. 진짜 그 퀸 부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. 너무 똑같았어. 아 너무 싫어. 그런 짓이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, 아이고. 잠시만. 짠. 어린이인데 취한 척 그렇게 잘해. 다 쭉. 맛있는데? 괴짜 가족 알아? 매직키드 마술이? 그거는 알아? 방방, 퐁퐁, 팡팡, 트램폴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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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트램폴린.